실질적으로 이런 쪽으로 꾸준한 연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, 이 말은 나와요. 예, 꼭 굳이 에러 영화를 찍지를 않는다고 하더라도 에러 영화는 아니거든요. 사실 조금 노출이 많아서 그렇지. 아, 노출이? 예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백화신당 김서정입니다. 선생님은 쉴 때 뭐 하세요? 쉴 때요? 네. 기도하고 뭐 미용하고 뭐 조금 낮잠 잠깐 잘 때도 있고. 왜요? 선생님은 쉴 때 문화생활 같은 거 안 하세요? 뭐 일단은 네. 가끔씩 뭐 드라마도 보기도 하고 네. 뉴스를 좀 많이 보는 편이기도 하고. 아, 네, 그러기도 제가 하고. 오늘 가져온 이 콘텐츠 말씀을 드려도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. 제가 요즘 넷플릭스를 엄청나게 많이 보거든요. 그렇다고도 하더라고요. 근데 네. 넷플릭스를 제가 잘 안 보긴 하지만 네. 네. 넷플릭스에서 요즘 화제작이거든요. 네. 화제작 썸다디라는 네. 이 컨텐츠인데요. 여기서 타격 노출을 해서 좀 라이징 스타가 있어요. 아, 진짜요? 네.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너무 파격 노출을 해서 이 사람 과연 신점으로 보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서 가져왔거든요. 우선 사주를 좀 불러드릴까요? 네, 사주 한번 불러보세요. 네, 이름이요. 네. 강혜림. 생년월일은? 혹시 사진 있나요, 이분? 사진 보여드릴게요. 네. 이분이에요. 이분이 관상이나 이제 제가 이제 기운으로 영적 기운으로 느껴봤을 때는 어떠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한 방에 뜨는 운이 있어. 꼭 그 뭐 에러 배우가 돼서가 아니라 어떤 거를 찍어도 한 방에 확실하게 떴을 것 같아. 만약에 올해 어떤 작품이 나왔어도 빵 뜰 수 있는 그런 실질적으로 이런 쪽으로 꾸준한 연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, 이 말은 나와요. 예, 꼭 굳이 에러 영화를 찍지를 않는다고 하더라도 에러 영화는 아니거든요. 사실 조금 노출이 많아서 그렇지. 아, 노출이? 예. 뭐 노출이 돼야지만이 이분을 알아주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. 우리가 그렇진 않아요. 제가 봤을 때 운기를 봤을 때 조상님들이 그래도 돕는 쪽에 운이 있는데 네. 예, 이분이 좀 그런 운이 있네. 그럼 빌던 집안이 아닌데도 조상님은 받을 수가 있나요? 네, 빌던 집안일 수도 있죠. 피디님 모르시잖아요, 그거를. 네, 네. 근데 얼굴 봤을 때는 조상님들이 뒤에서 좀 그래도 뒷받침을 해주는 자손이다. 이 말이 나와요. 그렇다면요. 네. 지금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네네네. 이 다음 행보를 다들 네. 궁금해할 것 같아요. 네. 2024년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? 네. 네, 좀 더 뜰 수 있을까? 어떤 사람은 넘어져도 엎어져도 떡감지 엎어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잘못하면 코가 깨지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. 근데 이분은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어떤 거를 해도 한 번은 떴을 거다 얘기가 나왔잖아요. 뜨는 데는 문제가 없다. 근데 대신 구설바람이 휘말리면 한 번은 꺾일 수가 있겠죠. 조심을 하셔야 되겠지. 겸손하게 해야 되겠죠. 인기를 유지를 하려면 그렇죠 그렇죠. 네, 조금의 머리를 좀 숙여야 된다. 고개를 좀 수그려야 된다. 너무 뻣뻣하면 안 된다. 네, 실력님 전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시네요. 네. 그러면은 이 라이징 스타는 계속 뜰 수 있는 스타로 선생님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? 예, 이분은 그래요. 굳이 딱 사주를 보지 않아도 얼굴을 보면 이 얼굴에서 나오는 풍기는 기운이 네, 그렇게 나오네요. 국민 배우까지 갈 수 있을까요? 네, 제가 봤을 땐 이름은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 구설바람은 조심하면 되고. 구설바람은 네. 조심하면 되고. 네, 그래서 좀 겸손했으면 좋겠다. 혹시 선생님 구설이라 하면 스캔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? 그럴 수도 있죠. 잘 나가다 보니까 예, 좀 스캔들일 수도 있고 무지한 행동을 하거나 팬들한테 예, 좀 인사성이 없거나 이런 것 때문에 말을 들을 수가 있죠. 근데 보통 연예인 사주 보면은 이제 안 좋은 소리 많이 하실까 봐 걱정하시는 연예인 분들이 많은데 선생님께서 잘 될 거라고 국민 배우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. 네, 예, 국민 배우까지는 100%까지는 몰라도 네. 어쨌든 간에 인기 스타로서는 어느 정도는 유지는 할 것 같다. 네. 예. 마지막으로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혹시나 나중에 볼 수도 있으니까 네. 혜림 씨한테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전해주세요. 이제 어쨌든 제가 스타가 된 거잖아요. 생각지 않게 본의 아니게 화제가 돼가지고 뉴스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건데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얘기가 있는 거니까 잘 나갈수록 꼭 한 방에 또
잘 나갈 때 꼭 한 번씩 꼭 끼우는 운이 있는 거니까 언제나 연기를 잃지 않고 하되 조금 겸손했으면 좋겠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좀 드리고요. 언제나 화이팅해서 이름 속자 계속 강혜림이라는 이름을 날렸으면 좋겠어요. 네.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.